자, 이제 헌법소원 심판이네요. 자, 거의 다 와가네요. 자, 헌법소원 심판은, 자,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자, 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가 권리 구제를 위해 심판을 청구하는 거죠. 자, 일단, 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인, 자, 공권력 행사, 불행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침은, 자, 이혼 결정이 선고된 법률이, 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수 있냐? 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 일단, 법률 자체가는, 법률 직접 기본권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된다고 보죠. 자, 그런데, 자,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됐으니, 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자,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위헌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자, 효력을 상실한다. 이 효력을 상실했으니까, 자,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수 없다고 봤어요. 자,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률 조항에 대한 것으로 더 이상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수 없어 부적법하다. 자, 비록 위헌 결정이 선고되기 이전에 심판 청구된 법률 조항의 경우일지라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수 없다. 자, 위헌 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심판 청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위헌 결정이 선고됐다면 헌법소원 심판 청구 부적법하다고 봤어요. 효력을 상실했으니까 이렇게. 위헌 결정으로 결정이 나서 효력을 상실했으니까 헌법소원 심판 대상 되지 않는다. 자, 다음. 자, 헌법소원 제도가 기본권 침해에 무관하게 공권력의 위헌성을 추상적으로 심판하는 절차인지 아니죠. 자, 헌법소원 제도는 구체적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죠. 자, 헌법재판소법 28조 제1항이 하죠. 헌법소원 심판 제도는 주관적 권리 구제 절차다. 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에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헌법소원 심판제는 주관적 권리구제 절차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거니까 헌법소원 심판제는 주관적 권리구제 절차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기본권 침해에 무관하게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는 거 이런 절차가 아니다. 이런 절차를 아, 있으려면 이제 법으로 규정을 해야겠죠.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헌법소원 심판제는 주관적 권리 구제에서 차다. 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거니까 이게 법으로 딱 나와 있죠.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심판하는 건 아니다. 한일 어업 협정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고 봤죠. 자, 어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 사이에 어업에 관해 체결 공포와 조약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 체결 행위는 고건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우월적 지위에서 국가기관이 행하는 행위, 고건적 행위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조약이나 뭐 법령 이런 것다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된다고 했죠. 직접적으로 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조약이나 법령이 이거 어업에 관한 협정도 체결 공포한 조약이라고 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입법 절차에 위법만을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위법, 입법 절차에 위법만 이런 이유로 헌법소원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고 봤죠. 법률이 입법 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법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입법 절차에 위반의 헌법이나 국회에 위배된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거 없죠. 입법 자체가 위배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위법만으로 요 입법 자체 위배만으로 요 헌법소원 청구는 청구할 수 없다.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 행위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라고 봤죠. 요 대통령 제출행위는 또 사전적인 사전에 준비행위에 불과돼서 권한쟁의도 안 된다고 했는데요.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가기관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다.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헌법 대상에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 공권력 행사가 되려면 이렇게 법률 효과,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법률 제출행위니까. 국가기관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 행위는 이게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거니까 국민에 대해서 효력이 없죠.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 법률안 제출 행위
공권 행사 아니다. 자, 명령, 규칙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네, 된다고 봤죠. 자, 헌법재판소는 자, 107조 제2항에 따른 대법원의 명령, 규칙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자,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서 명령, 규칙의 이행 여부가 재판 전자였을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했던 것을 의미하고, 자, 명령, 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68조 1항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자, 명령, 규칙에 대해서는 이제 최종적 심사권을 가진다고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데요. 자, 헌법 107조 2항. 자, 명령, 규칙.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자, 이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이 대법원의 이 명령, 규칙에 대한 최종적 심사권은 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라고 하죠. 이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명령, 규칙이 재판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이 최종적 심사할 권한을 가지지만, 그 재판이 아닌 그냥 그 자체로 명령, 규칙 그 자체의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자,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가능하다고 헌법재판소가 본 거예요. 자, 대법원 규칙, 여기 명령 규칙에 포함되는 대법원 규칙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그래서 된다고 봤죠. 긍정이다. 자,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서 자, 공권력이라 자, 입법, 사법, 자, 행정 등 자, 모든 공권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이라든지 행정부에서 제정한 자, 시행령, 시행규칙, 자, 그리고 사법부에서 제정한 자, 규칙, 대법원 규칙도 그래서 별도의 집행일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자, 모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법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성이 중요하죠. 직접 그 법령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 헌법소원 심판이 가능하다. 자, 조례 자체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는지 될 수 있다고 보죠. 이것도 법령 규칙이랑 마찬가지로 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 의견을 거쳐 제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자, 조례 자체로 직접 자, 그리고 현재 자기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는 자,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조례도 마찬가지로 법령 규칙과 마찬가지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 가능하다. 자, 조례에 대해서는 위헌 법률 심판은 안 된다고 했죠. 저건 법률이 아니니까 조례는. 자, 다만 이제 조례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통치행위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 네, 예외적으로 가능하죠.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하죠. 정치적 행위니까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되지만 통치행위 등에서는 자, 예외적으로 자,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것만 통치행위가 당연히 헌법소원 가능하다. 자, 고도적 정치행위, 자, 사법심사가 적절하지 않은 대통령 자, 통치행위는 자,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하겠지만 자,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자, 헌법소원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자,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통치행위도 기본권 관련되면 네, 헌법소원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자, 한미연합 군사훈련 결정이 자, 사법심사 대상이냐? 대상이 된다가 통치행위 아니라고 봤죠. 자, 대상이 됩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결정. 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기로 한 결정은 자, 고도의 정치적 결단의 결과로서 통치행위 아니니나 통치행위 아니라고 봤어요. 자, 그래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자, 한미연합 군사훈련 이거 연례적으로 실시되니까 매년 반복돼서 행위가 이게 통치행위 고도의 정치적 예? 결단을 요하는 행위 이런 게 아니라고 봤죠. 그래서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법심사 그래서 대상이 된다. 자, 개성공단 전면 준상 조치. 자, 이게 사법심사 대상이냐?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봤는데요. 자, 개성공단 전면 준당 조치는 자,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포함하고 자, 그래서 자,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 봐서 자,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개성공단 투자 기업들에게는 자, 영업의 자유, 자, 기본권 제한이 발생한 바 자, 기본권 제한과 직접 관련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면 자,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통치행위의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봤죠. 좀 전에 자 그러니까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도 자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긴 하나 자,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접 관련될 수 있으니까 요 영업의 자유 요 들어간 투자자들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 이런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자 대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규칙 자 헌법소원 대상이냐 자 대상이 된다고 봤죠. 자, 원래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따르도록 한 규칙이라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데요.
다만 이제 상위법령이 이렇게 위임을 해줘서 상위법령 요 위임한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 부수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하죠. 자, 이런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대외적 부수능력이 있으니까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자,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 자, 요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죠. 그 재정 형식, 고시, 훈령, 이런 것들 행정규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 관계를 벗어나지 않았나. 자,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돼서 영향을 줄수 있는 거죠. 이렇게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거니까. 자, 이럴 때는 헌법소원 대상에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재량 준칙이 반복 시행된 경우, 반복 시행, 행정 간행이 생긴 경우, 이럴 때는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하겠죠. 원래 재량 준칙도 행정 규칙으로서, 원칙적으로는 헌법소원 대상이 안 되겠죠.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반복 시행되고, 행정 간행이 생기면 이게 평등이냐, 신뢰 원칙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죠. 따라야 될 규칙이 된다.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대풀이 시행. 행정 간행이 기록되면 평등 원칙,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 규칙에 따라 해야 할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겠죠? 이렇게 계속 따라야 될 따라 해야 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이지만 그렇게 대풀이 시행된 경우는 평등 원칙, 신뢰 보호 원칙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니까 헌법소원 대상이 될수 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신임 여부, 자기 신임 여부, 재신임 여부, 묻는 국민투표 실시 의사 밝힌 것, 공권력 행사냐? 이거는 공권력 행사 아니라고 봤어요.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신임 여부 묻는 것,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 이런 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밝힌 것만으로 그 기본권 침해가 된다면 왜 관련이 없죠. 아직은 요 밝힌 것만으로는 실시한 것도 아니고요. 국민투표를. 그러다 보니 공무원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장래 정책 결정을 구체화한 지침. 이것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 예외적으로 긍정되는데요. 장래 정책 결정, 이런 행정 계획 같은 거. 이런 건 원래 원칙적으로는 아직은 기본권 침해 그 가능성 아직 없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다만 예외적으로 긍정된 경우가 있죠. 행정각부의 장관이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 확보 방법과 그 집행 대상 등에 관해 정책 결정을 내리고 이를 미리 일선 공무원들에게 지침 등의 형태로 고지하는 일련의 행위. 이런 장래 예산 확보 및 집행에 대비한 일종의 준비 행위로서 헌법소원이 대상이 될수 없다. 아직은 요 지침 등의 형태로 고지하는 거 공무원들에게. 이와 같은 정책 결정의 구체화한 지침의 내용이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예상이 될수 있다. 그렇죠? 원래 정책 결정 아직 시행된 게 아니니까 아직 공무원들에게 내부적으로 지침의 형태로 고지된 거예요. 이렇게 준비 행위니까 아직은 헌법에 대상이 될수 없다. 다만 이런 게 구체화한 지침의 내용이 그대로 실시될 게 예상되고요.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게또 예상돼요.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수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예외적으로 대상이 된다고 봤어요. 이렇게 봐두시고요. 비구속적 행정계획, 헌법소원 대상성. 예외적으로 긍정되죠. 비구속적이니까 구속적 행정계획이 아니라 비구속적 행정계획, 원칙적으로는 헌법소원 대상이 안 되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고 좀 전에 봤듯이 기본권 직접 영향 법령에 뒷받침돼 그리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비구속적 행정계획 아니라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나 행정 지침이라도 기본권에 직접 그게 직접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을 예상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헌법소원 대상이 될수 있다. 원행정 처분. 원행정 처분의 헌법소원 시권 대상성. 원행정 처분이 뭐예요? 여기로 한번 봐볼게요. 원행정. 행정 처분.
자, 행정처분에 대해 자, 법원에 소송이죠. 행정소송, 취소소송이나 뭐 무효확인소송 이런 걸 하겠죠. 취소나 무효확인소송. 자, 법원이 그렇죠. 인용하지 않고 뭐 기각하던가 각하하던가 뭐 이렇게 결정이 나오겠죠. 취소다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경우 자 법원 인정 안 해줬어요. 행정처분 취소 사유 없다 무효 사유 없다 해가지고 자 그럴 경우 이제 헌법재판소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자, 헌법재판소 이 행정처분 가지고 이 행정처분 헌법소원 이 행정처분이 원행정처분이에요. 자, 이렇게 헌법소원 하는 경우 자, 이 행정처분 요 기각과정 법원에 한번 갔다 온 자, 법원에 한번 갔다 온 이 행정처분이 이제 원행정처분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게 헌법소원 가능하냐, 이 행정처분. 법원에 한번 갔다 온 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자,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느냐. 그 문제죠. 자,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자, 그 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는 당해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이 돼서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봤어요. 자, 원행정처분, 자, 법원을 한번 갔다 온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고 본 거죠. 자, 기각 판결이 확정된 그 법원을 한번 다녀온 그 행정처분, 그 원행정처분이라고 하는데 그 처분, 그 행정처분 다시 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수 없다. 자, 왜냐면 이게 68조, 헌법재판 68조 보면요. 자,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 헌법상 관련 기관을 침해받은 자는 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에 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다. 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어요. 헌법소원 대상으로.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행정처분에 대해서 법원을 한번 다녀온 거 기각 판결 받았죠. 이렇게 기각 판결이 확정됐으니까 이 처분에 대한 이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되겠죠. 이게 어느 정도 처분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면 자, 그렇다 보니 자, 요 원행정 처분 법원 한번 갔다 온 요 처분 예, 요 법원의 재판이 되니까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사하게 되겠죠. 결국은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가 요 원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자, 이렇게 봐주세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법원의 이 재판의 부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자, 이 법원의 재판 가운데 자, 법률에 대한 자,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자, 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어요. 요 법원의 재판 그러니까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은 요 법원의 재판에 예, 속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니까 요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최근에 나온 결정이니까 이거 잘 봐두시고요. 자, 이렇게 자, 아무튼 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으니까 자, 원행정처분 법원 한번 다녀온 그 행정처분 그 행정처분에 대해선 네, 헌법소원 할 수 없다. 자,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자, 신체 수색이 공권력의 행사냐? 네, 공권력 행사로 봤죠. 자, 권력적 사실행위다.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 수색은 자, 유치장 관리 주체인 자, 경찰이 우월적 지위. 자, 우월적 지위, 이게 권력적이죠. 우월적 지위에서 자, 피해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 이게 권력적이다. 이거 가진 것이므로 자,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된다. 그쵸. 신체 수색하는 거. 우월적 지위에서 경찰이 자,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지니까 당연히 이제 공권력의 행사다. 자, 이렇게 사실행위라도 자, 권력적 사실행위라면 권력적 우월적 지위에서 강제하는 성격이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자, 국가기관의 예산 편성 행위 이거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겠죠. 예산 편성 행위 자, 이거는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자, 국가기관에만 영향을 주는 거니까 자, 국가기관의 예산 편성 행위는 자, 국민 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자, 국민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 자, 그러니까 자,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 예산 편성 행위가 자, 국민에게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직접적인 법률 효과 없다. 자, 그래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봤고요. 자, 파병 정책 하나. 자, 국무회의 의결이 자, 공권력의 행사냐? 공권력 행사 아니라고 봤죠. 자, 파병 정책을 심의 의결한 자, 국무회의의 의결. 이거는 자,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다.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다. 여기 똑같죠. 자, 국민의 직접적인 법률 효과 발생하는 행위 아니다. 자, 그래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파병을 하려면 엄청 이게 절차가 되게 많죠. 국민의 의결도 거쳐야 되고, 대통령이 또 국회에 또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국방부에서도 또 파병 또 짜야 되고, 그런 결정이 쭈루룩 있어요. 자, 그런 거 다 결치해야 되는데, 일단 국민의 의결, 요것만 가지고는 이제 내부적 의사결정이 불가지고는 국민의 의결은 직접적인, 그래도 직접적인 법률을 시키는 행위가 아니라고 봤어요. 자, 그래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국무회의 의결은 네,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대통령 기록물 이관 행위가 자, 공권력 행사냐? 행사 아니라고 봤죠. 자, 대통령 기록물을 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행위. 이거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자, 관리 업무 수행 기관의 변경 행위다. 법률이 정하는 자, 권한 분장에 따라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자, 국가기관 사이에 자, 여기 또 내부적 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또 대통령 기록물을 업무 분장에 따라서 이관하는 거, 이건 당연히 이게 국가기관사의 내부적 절차적 행위죠. 이런 거에 따라서도 국민에게 직접적인 법률 효과는 없으니까 자,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자, 선관위가 비례 땡땡당 명칭 사용할 수 없다고 이제 공표한 것, 자, 이것이 공권력 행사냐? 행사 아니라고 하는데요.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 비례 땡땡당 요 명칭 정당법 41조 3항에 위반되어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자, 결정 공표한 행위는 자,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41조 한번 봐볼까요? 정당법. 자, 요거는 자, 이미 신고된 예, 창당준비위원회입니다. 등록된 정당의 사용적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비례 땡땡당이 뭐라면 자, 비례 자유한국당이었어요. 자유. 자, 이게 너무 똑같죠. 요 비례만 빼면은 자유한국당이랑 비례 땡땡당이었는데 이게 너무 똑같으니까 요 구별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비례 땡땡당, 비례 자유한국당 여기서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공표했는데 결정 공표한 요 행위는 자, 그냥 요 소만 선관위의 의견이었어요. 단순한 의견이었다. 뭐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공표 행위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견을 표명한 거에 불과하다. 그렇게 봐서 이 공권력 행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행정 지도가 규제적, 자, 구속적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자, 공권력 행사인지 예, 그렇다고 봤죠. 자, 행정 지도도 원칙적으로는 예, 이런 규제적 구속적 성격이 없는 행정 지도는 이제 원칙적으로 공권력 행사가 아니지만 이렇게 행정지도가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공권력 행사다. 자, 행정지도가 자, 이를 따르지 않을까 하고 일정 불이익 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자, 상대방이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자, 단순한 행정지도 단계를 넘어 자, 규제적 의무를 부과한 경우, 자,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 공권력 행사를 볼 수 있다. 자, 그렇겠죠. 행정지도 따르지 않을 경우 자, 불이익 조치. 너네 지원금 안 줘. 너네 뭐 지원 안 해줘. 뭐 해서 제한할 거야. 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행정 지도 하면서. 자, 그럴 경우, 이러면 의무를 부과하는 거랑 똑같죠. 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자, 불이익 조치를 예정하고 있다. 규제적 구조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게 되는 경우다. 자, 공권력 행사로 그래서 볼 수 있다. 너네 행정 지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 주는 거 많죠. 뭐, 너네 조사할 거야. 행정 조사할 거야. 아니 뭐 지원 제한할 거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이런 불이익 조치 예정하고 있다면 그런 행정 지도도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 자, 관할 경찰서장의 자, 5개 집회 신고 반려 행위 공권력 행사냐? 공권력 행사라고 봤죠. 자, 5개 집회 신고서를 법률상 근거 없이 반려한 거. 자, 법률상 근거 없이 반려. 예, 법률 요구에도 좀 어긋났네요. 자, 반려 행위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헌법상 재산은 자,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반려한 건, 법률상 근거도 없이 반려한 건, 이제 거부 처분과 다르지 않다고 봤어요. 네, 이거 신고, 5회 집회 신고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려했으니까, 이거
그렇죠. 이 범위성 금지 반려한 행위인데 반려한 근데 불구하고 5개 집회 하려고 하면인데 나중에 또 처벌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위축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축해서 위축될 거다. 이 집회의 자유가. 자, 그러니까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헌법소원 대상에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라고 봤어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기각 결정이 공권력 행사냐? 행사 아니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공익감사청구가 뭔지 좀 알아야겠죠? 자,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 자, 감사원 훈령이 있네요. 공익감사청구는 감사원 훈령에 근거했다. 자, 18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등 자,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점검, 이를 심사하여 감사의 필요성 있는 경우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부에 통보하는 제도.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공익을 목적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이건 이제 감사 훈령에 근거한 거예요. 자, 국민감사라고 또 있는데요. 자, 국민감사청구 두 가지가 있어요. 감사 국민이 할수 있는 이거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자 법률 자, 법률에 근거한 건데요.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하는 경우 자, 18세 이상의 국민 혐의성이 연소 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강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 실시 여부를 자, 결정하고 그에 따라 감사 실시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자, 이렇게 법률에 있는 건 국민감사청구고요. 감사원 훈령에 있는 건 공익감사청구예요. 요 감사원 훈령에 있는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자, 감사원의 기각 결정이 자, 공권력 행사인지인데 그래서 부정했죠.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의 기각 결정은 자,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볼수 없다. 헌법소원심사위원회 그래서 부적합하다고 봤어요. 이건 감사원 훈령이 있는 거니까 법률상 권리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요거에 대한 기각 결정을 한다고 해달라도 이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죠. 자, 그렇다 보니 이 헌법소원심사위원회는 부적법하다. 네, 이거랑 반대해서 자,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기각 결정은 네, 요 법률상 인정되는 거죠. 그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자, 결과를 통보할 요 의무가 있으니까 요거에 우리 결과 통보 받을 의무가 있는 그 권리 관할리가 있는 거죠. 법에 따라서 야, 법률상 인정된 거다. 자, 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가 아닌 자,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그래서 공권력 행사로 보는 게 이제 타당하다고 본 거죠. 자, 그렇게 두개 나눠서 잘 받으세요. 공익감사청구냐 아니면 네, 국민감사청구냐. 자, 변협, 변호사 협회. 자, 변협이 정립한 변호사 등록에 관한 규칙. 이것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가? 행사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자, 변협이 등록 사무의 수행과 관련해 정립한 자, 변호사 등록에 관한 규칙, 자, 대조 구속력을 받는 자,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봤어요. 자, 일단 변협. 자, 변협이 자, 공권력 아니야. 자, 사적인 단체 아니에요? 자, 공권력. 맞냐 그랬는데 변호사 등록에 관한 거 요거 이제 관련 법에서 변호사 등록에 관한 건 변협에 이제 유임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 공법적 공법인적 성격을 가지게 되겠다. 자 공법인적 성격을 가지니까 자 공권력 주체가 됐다. 자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 등록에 관한 거 변호사 등록에 관한 거자 국민에게 영향을 많이 주죠. 이거 이제 국가 사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변호사 등록에 관한 건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보니 자, 이 변호사 등록에 관한 규칙은 대적 구속력. 변호사들 그리고 국민에게 또 영향을 주니까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을 변호사 헌법소원 대상이 될수 있다고 봤어요. 이거 잘 봐주시고요.